경북 포항 구룡포의 유명한 음식으로 겨울철 별미인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겨울 해풍에 얼렸다 녹이기를 하면서 맛있는 과메기로 만들어집니다. 과메기는 다시마, 미역, 김 등 해조류와 파, 마늘, 채소류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비린내 없이 드실 수 있으며 우리 몸에 이로운 각종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메기의 효능은 무엇이 있고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과메기의 효능 첫 번째,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과메기는 등푸른 생선인 청어나 꽁치로 만들며 고등어나 참치와 마찬가지로 오메가3 지방산을 매우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DHA와 EPA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은 혈중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줘 혈관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뼈 건강에 좋습니다. 과메기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인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분들은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들입니다. 과메기 5마리 정도만 먹어도 하루 칼슘 섭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장에도 좋으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어르신의 골다공증 예방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 즉 과메기에 풍부한 오메가3 성분은 뇌 건강을 위해서 꼭 섭취해야 하는 좋은 성분입니다. 오메가3에 풍부한 DHA는 두뇌 발달에 매우 효과적인 성분으로 뇌에 영양을 원활하게 공급해줘 집중력 및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알츠하이머 및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근력 강화에 좋습니다. 과메기에는 양질의 단백질을 100g당 20g으로 매우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비교해도 비춰지지 않는 높은 수치로 우리 몸의 근육 생성 및 유지에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취약해지며 특히 노년기의 근육량 감소는 각종 질병에 의한 사망 위험이 커지고 신체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과메기는 근 손실 예방과 근력 강화에 뛰어난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 만성피로 개선에 좋습니다. 과메기에는 아스파라긴산 성분과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피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들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결핍은 만성적인 피로를 가져올 수 있는데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에너지를 생성시켜주어 피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스파라긴산 성분 또한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고 신진대사 활성화, 피로회복, 간 보호 등의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과메기는 심장 건강에도 좋은 음식으로 그 이유는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낮춰주는 성분인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메가3는 심장마비와 부정맥의 위험을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과메기의 오메가3 DHA 성분은 피부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줘 피부를 탄력있고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과메기의 비타민 E 성분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으로 주름 개선 및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과메기에는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진 핵산 성분도 풍부하여 피부 미용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덟 번째,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과메기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숙취 해소에 뛰어난 성분입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데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아세틸콜린을 분해하여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콩나물이 숙취 해소에 좋은 이유도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과메기 역시 이 성분이 풍부하여 숙취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홉 번째, 눈 건강에 좋습니다. 과메기에는 비타민 A의 일종인 레티놀을 함유하고 있어 눈의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DHA 성분은 망막 조직의 주요 성분으로 눈을 건조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눈의 황반변성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메기의 효능 마지막 열 번째.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과메기의 풍부한 철분과 엽산 성분은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성분들입니다. 빈혈의 가장 빈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철분 부족으로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은 적혈구의 구성 성분인 혈색소,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빈혈이 발생하는데 과메기에는 철분 성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좋은 음식입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과메기에는 요산 수치를 높여주는 퓨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평상시 통풍이 있으신 분은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과메기에는 오메가3 성분이 풍부하여 혈액 응고를 억제하므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과메기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